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. 오 주거니 받거니 어허, 네. 어허. 이래야 4승 1패 선수들이죠. 그럼요. 네. 약간의 이제 빌드 차이가 나고 있는 게 박민수 선수가 확장이 더 빨랐던 거는 맹독충 중지가 없다는 거를 확실히 눈으로 먼저 본 쪽이기 때문에 먼저 확장을 할 수가 있었고 이에 맞서서 한지원 선수는 저글링 대 저글링 싸움에서 확장이 약간 늦어지고 주도권을 내주겠다라는 생각에 뒤늦게 남아 한지원 선수는 맹독충을 추가해주는 모습이고요. 네. 네. 지금은 버시지가 워낙에 늦다 보니까 뮤탈보다는 바퀴가 조금 더 끌리긴 할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렇게 맹독충이 늦으면은 자 이제 링링 싸우면서 맹독충으로 터뜨려볼까? 라는 생각에 바퀴가 딱 나와요. 네. 있어요. 저글링이 진영을 무너뜨리는 효과. 아, 맹독충을 보이면 상대 저글링은 빼야 되고 그때 내 저글링 급습해서 여왕 같은 거 끌어먹는 이런 네. 여왕 이런 거 자, 이런 거 여왕 하나 잡고요. 맹독충에 들어가요. 저글링 대박. 야 이거 저글링이다. 순식간에 그냥 없어서 삭제됐어요. 네. 딱 이런 그림을 노리던 거였거든요. 진짜 왼쪽 오른쪽으로 맹독충이라는 게 네. 와 저글링 맹독충 그냥 기가 막힌데요. 네, 그 다음 수까지 생각을 한 것 같아요. 상대방이 1벌레 초반하면서 바퀴를 조금씩 찍어낼 때 그 타이밍 네 링링 방업 링링 다음에 맹독충은 거의 안 해요 선수들이. 예. 그렇기 때문에 의외고 엇박자였기 때문에 강민수 선수도 대처하는 저글링의 컨트롤이 완벽하지 못했고 타격 심합니다. 엄청 심한데요. 이거 뭐 바퀴 나오면 당연히 막을 수도 있는 이런 결과가 아니라 그냥 컨트롤을 모르는 거잖아요. 네 이제 같이 바퀴를 따라가면서 와. 저글링은 미리 찍어놨기 때문에 주도권을 온전히 질 수가 있고요. 네. 그렇죠. 그렇죠. 뭐 저 바퀴 속으로는 처음부터 지어놓은 거다 보니까 그렇죠, 그렇죠.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. 뮤탈이 올 수도 있다. 그렇기 때문에 감시군주가 들어가서 정찰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. 네. 지금 러쉬를 가는 건 혹시 뮤탈일 수도 있으니까 뮤탈 뛰기 전에 경기를 끝내야겠다. 지금 내가 너무 끌려다닌다. 네. 라고 결단을 내린 거예요. 욕심을 내서 막을 수 없는 체제이기를 알고도 뚫려주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내려가는 건데 한지원 당해줄 것 같지 않아요. 네. 자, 지금 저글링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. 오히려 네. 한지원이 병력이 많아요. 한지원이 이거 잡아먹을 병력이거든요. 이 정도면 자 앞에 있는 맞아줄 수 있는 병력이 거의 없어졌습니다. 황민수 결국에 괴멸충만 잡으면 경기를 이어나갈 힘 자체가 빠지는 거잖아요. 네 조심스럽게 싸우고 있는데 네. 이거 병력 한 대 모여서 싸우면 한지원이 그냥 이깁니다. 그냥 네. 자, 저글링이 감정. 화력의 보탬이 안 돼요. 거의 빵딜입니다. 빵딜 예. 딜이 안 나와요 저글링이. 예, 프로토스만 앞전면 하나 이거죠. 네. 바퀴도 그냥 암모빙으로 담즙 감싸안고 싸울 수 있거든요. 감싸안고 GG!